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 로드뷰입니다. 오늘 저는 양산에 있는 천불사에 왔습니다. 왜 제가 여기에 왔냐면, 저희 할아버지가, 이제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여기에 잠들어 계셔서, 네, 정말 오랜만에, 오랜만이라고 하기도 뭐하죠. 처음 방문해 봤습니다. 천불사. 네, 이렇게 절도 한번 촬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간은 지금 오전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어서 지금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. 일단은 천불사에 있는 절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뵈러 가겠습니다. 네, 지금 저는 또 다른 액세서리를 하나 샀는데요. 이제 2m짜리 셀카봉과 또그 셀카봉을 이제 복대를 차고 또 연결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해서 지금 시험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것을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손이 자유로워지고 또 셀카봉이 2m짜리 셀카봉이어서 훨씬 더 높이가 높아진다는 점이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거는 시험 촬영 성격이 좀 짙고요.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전인데 비 오는 날씨도 아니고 굉장히 맑은 날씨여서 촬영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높이는 지금 3단으로 높일 수 있는데, 셀카봉을 지금 한 2단까지만 높였고요. 저 아까 연등 때문에 이게 높이에 걸려서 3단까지 쫙 올리지 않았고 한 단을 낮췄습니다.
네, 여기 12지신 석상이 있고요. 앞에 복전암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네요. 향을 피운 그런 함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기 앞에 보시면 봉답들이 많은데, 저희가 아마,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이쪽 길이 아닌가 보네요. 저 아빠 연등이 있던 중앙 계단까지만 가고 오늘의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천불사람 바퀴 둘러봤고요. 이제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른 지역의 컨텐츠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